살짝 혹시 이 노래도 가능하실까요? 이러셨는데 어떻게 이별까지 살아가겠어? 너와 사랑하는 거지. 네, 그리고 자우림의 스물다섯 스물하나 정인의 장마. 아, 정인의 장마도 제가 이 노래는 처음 들었을 때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장마. 근데 연습을 못했어요. 이 노래 나왔을 때 제가 여기 오픈 준비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장마. 이 곡은 이따 틀어드리고 다음번에 오셨을 때꼭 전해드릴게요. 어떻게 이별까지 먼저 전해드리고 스물다섯 스물하나 전해드릴게요.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어떻게 이별까지. 너무 오랜만에 불러서 이 노래도 한동안 안 부르면 또 잊어버려요. 나이 한살더 먹었잖아요, 또 어제. 네, 그래서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한동안 한참 불렀었는데 저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혹시 이별하신 분은 안 계시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또어그아 세배하시려고요? 세뱃돈은 못 드려요. 세뱃돈은 아니지만 여러분 오늘 계산하신 분께는 로또복권 한장 1,000원짜리 드립니다. 대박 하시라고. 네, 제가 개인별로 다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그날 연휴 첫날은 다 드렸는데 너무 무리인 것 같아서. 네, 신청곡도 주셨는데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엄청 임팩트 있는 노래를 주셨어요. 사랑은 늘 도망가,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사랑해도 될까요? 저희 그레이 씨가 절대 트로트는 부르지 말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그레이 씨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이거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불러도 돼요? 네네, 하라고 하니까 이따 한번 가볼게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 노래 신청하신 분은 여기 클라비스에서는 처음이신 것 같아요. 네, 가볼게요. 다 쭉쭉 이어드릴게요. 사랑을 도망가, 사랑해도 될까요? 남자는 배. 오늘 신청곡이 많으시네요. 하요비 씨의 그런 일은 또 주셨어요. 그런 일은 가능할까요? 쭉 가볼게요. 목이 쉬어가지고 될라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같이 아시는 곡 있으시면 그냥 조용히 같이 크게 부르셔도 되고 춤추셔도 돼요. 참고로. 네네. 춤추시는 분은 선물 드리니까 많이 불러주세요.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멜로디가 슬퍼요. 네.